안녕하세요. 웃음권 축입니다. 이제 송파구 동부 센트레빌 32평형 아파트 소개를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 영상 욕실편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2평 아파트는 욕실이 두 개가 있죠. 거실 쪽 하나, 그 다음에 안방에 딸려있는 욕실 하나. 그럼 그 욕실들을 디자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감각적이고 이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파트에 있는 32평 아파트 욕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 좌변기 하나 들어가고 세면기 하나 들어가고 욕조, 그러니까 샤워 구간 들어가면은 보통 끝입니다. 이 공간은 되도록이면 이제 좀 이렇게 널찍널찍한 타일을 써서 확장감을 줄 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쪽타일이라고 해서 작은 타일을 써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큼지막큼지막한 타일들을 썼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그레이빛이 도는 좀 이렇게 좀 색깔이 있는 톤의 타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닥도 같은 타일인데 한 가지 다른 거는 혹시 보여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줄눈이라고 하는 매지가 많이 안 보이시죠? 왜냐면 여기는 600x600짜리 큰 타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청소가 더 용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 좌변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중국 제품, 뭐 대림 제품, 아메리칸 스탠다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때에 따라서 그 제품이나 브랜드를 설정하긴 하는데, 지금 보여지시는 이제 이 제품은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1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보시다시피 치마형이라고 해서 이제 옆면에 이제 물 내려가는 배관들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청소도 용이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가성비 갑, 약간의 가심비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보통 이제 좌변기를 설치하면은 그 좌변기 설치하는 배관 바로 옆에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요. 그 연장선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청소용 스프레이건, 보통 이제 뭐 바닥 청소할 때도 쓸 수가 있고, 이 안쪽 청소용으로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좌변기하고 세트로 이루어져요. 좌변기 설치하면은 욕실 스프레이건 설치하고, 욕실 스프레이건 설치하면은 바로 옆에 청소솔 설치하는 것까지 같이 패키지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고객님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공하실 때 같이 해달라고 하시면 거의 원가에 설치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보여지시는 것은 이제 거울 슬라이딩. 보시다시피 이제 이건 슬림형이라고 해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얇아요. 지금 보시면 제 손보다도 얇죠. 보통은 이제 예전은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썼던 제품들은 이 도어 두께가 이렇게 두꺼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튀어나왔던 제품들인데, 이 슬림형 제품을 쓰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아서 이 거울이 상대적으로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돼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림형 거울 장을 설치했다는 거 설명드렸고,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약간은 진한색 계열의 타일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조도가 약간 어둡게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천장에 4인치 매입등, 4인치 매입등,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매입등 두 개에서 총 4개의 조명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공간이긴 하지만, 조명에 의해서 공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넓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이번에 한번 저희가 썼던 제품 중에 하나 또 제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펠에서 나온 휴젠트라는 제품인데요. 보통 이제 화장실에 보일러가 깔려 있지 않아서 좀 추운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실제로는 바닥에 보일러가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 부분에
보일러 깔려있지 않아서 혹시나 겨울에 춥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똑같이 그냥 이렇게 거실에서 난방관을 빼서 또 발코니 확장하듯이 난방관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햄펠에서 나온 휴젠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리모컨이 있어서 몇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환기를 하려면 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기를 시원하게 빠른 속도로 해주고요. 아니면 이제 온풍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춥다 그러면 이제 온풍 바람을 누르는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손을 지금 갖다 대면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 제습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습 버튼. 가격대는 대신 조금 나가요. 일반적으로 햄펠 그 환풍기 제품들이 가격대가 한 4만원에서 한 1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본 제품은 설치비까지 해서 한 개당 보통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게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환풍기도 되고 난방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온도 난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저 제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신 약간 가격적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이제 샤워기 데님 제품이 들어갔고요. 천정에 이제 해바라기. 근데 이게 호불호도 많이 갈려요. 해바라기는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 고객님께서는 별도로 이거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저희가 설치를 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치마 항상 옆면 치마라고 많이 말하는데 욕조 설치하고 나면 욕조 옆면을 이렇게 욕조의 원래 색상을 이렇게 이 카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옆벽 타일하고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랑 또 느낌이 사뭇 다른 안방 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욕실은 이제 좌변기하고 세면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좌변기 같은 경우는 좌변기 전에 우선 예전 집들 보면요 이쪽 위치에 라지에이터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라지에이터들 마감을 한다고 이렇게 볼록 뭐 니뿔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어떤 형태로 마감을 해서 되게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벽체를 좀 철거해서 안으로 밀어 넣어서 연결을 해버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슈가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 벽이 외부에 접혀 있어요. 실제 이 옆쪽 라인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외벽이어서 실제 추울 거로 사료돼서 여기도 천정에는 동일하게 온풍 기능이 있는 휴젠트 제품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 쪽 욕실은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은 베이지 계열로 잡았고요. 보시다시피 바닥이랑 벽체랑 색깔 톤은 거의 흡사합니다. 실제로 다른 타일이긴 한데 거의 흡사하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역시 필수적으로 이제 논슬립 기능 이렇게 좀 거칠거칠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썼던 이 유가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실제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요. 일반 유가보다 가격은 한 4-5배 비싸요. 그런데 디자인을 생각하신다면 몇 개 안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야 한 3-4개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물 빠지는 부분까지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체에 거울 설치하였고 그다음 수납 공간 들어갈 수 있게끔 수납 공간까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제로 작다면 작은 공간이긴 한데 성인 남자 한 명이 들어와서 뭐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샤워하고 세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 역시나 이제 이런 아파트 말고 또 이렇게 내부 집을 인테리어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인테리어 하실 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공간은 어느 정도가 이상적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있으면서 좀 공간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가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약 한 1360, 그러니까 1.36, 그 다음에 가로는 1450.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욕실에 세로가 더 길죠? 세로가 더 길어야 되는 이유가 이번 현장에서는 아마 이 도어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약 한 1360, 1460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성인 남성 한 명이 샤워하고 뭐 일보고 하는 데는 충분한 공간이다. 그래서 아파트야 뭐 기존에 지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단독주택 같은 부분들을 설계할 때에는 아 욕실 하나 만들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공간만 확보하시면 그래도 화장실 하나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게 몇 평 정도 되는지 바로 간단하게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36 곱하기 1.46 하면 실제 1.98 제곱미터 곱하기 1.302요 하면 0.6평만 있어도 쾌적한 화장실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벌써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지금 목소리가 약간 잠기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저 이제 주방 파트 소개를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욕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